마린코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님 계시다. 요게 EG60. 이게 EG60 맞죠? 네, 맞습니다. 60에 내부 배면 여기에 양말 필터 그리고 요게 마린코스트 스키머일 거예요. 그리고 온도계 보이고 여가지 보충 수통 이게 60 저거 두자인데 여기 물고기들이 많았었는데 한 마리도 없네. 아 여기 숨어있다. 폭스페이스랑 그린크로미스랑 저 뒤에 터보스네일 산호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난 언제 이렇게 다 듣냐. 이렇게 밑에는 받침대 제가 구매한 수조입니다. 요게 조명 다 블루등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여기에는 프렉들도 있고 이건 아크로 딱딱이라고 하나요? 아크로가? 아크로들 아, 이게 한 1500 되나? 물고기보다 산호가 많네. 아 여기도 아크로 저 물고기가 오 제가 아마 데스자딘 얘가 데스자딘 맞죠? 걔는 그냥 셀핀 그냥 셀핀이에요? 제가 저 지느러미를 피니까 뻥점 못하면 제 머리통만은 산호들이 다 건강하네요. 쟤는 뭐야? 폭스페이스가 생겼네. 여기엔 또 다양한 트랙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조가 900쯤 되나? 쟤도 세일핀인가? 이게 아마 터보스네일이 아니라 보말일 거예요. 뭐 이끼 청소나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거 그래 얼마 전에 입고됐다고 했던데 선생님 이거는 뭐죠? 이름이 뭐였죠? 클램 맞아 클램. 요거 이쁘다. 요거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니까 누가 예약하셨나 봐. 이게 그 인어공주인가? 에 나오는 그 조개 밑에 있는 그거죠 클램이. 네 그렇죠 거의. 아, 얘는 얼마예요? 가격대별로 지금 돼있거든요.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8만원에서 12만원, 14만원까지 크기별로 좀 다르다고요.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밑에 요게 받침대고, 요렇게 놓는 거네. 아, 멋있다. 이제 오른쪽에는 용품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프렉들도 옐로우탱이 보이네요. 프렉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약도 되어 있고 아크로들 아크로 도전할 거예요. 저기 뒤에 또 이렇게 용품들이 좀 있고 오늘 용품들 좀 사가지고 갈 건데 필터 부직포 필터 양말 필터 뭐 제가 오늘 집게랑 소금이랑 이런 걸 좀 사야 되는데 소금은 여기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씨솔트. 씨솔트가 FO 수조에 들어가는 거고, 리프솔트도 있고,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 이게 저희 집에 있던 니모들. 많이 컸네. 애들이 발색이 좋아지고 통통해졌네. 블랙 니모. 이게 말미잘. 집에 가기 싫니? 데스자딘이 있었는데? 내 데스자딘 어디 갔지?
이쁘다. 다 이쁘다. 다 이뻐. 이게 캐실 조명이네. 여기 뒤에는 또 산호, 아크로 산호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산호를 잘 보라고, 요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도 좀, 여긴 좀 큰 산호들이 있네요. 어, 명륜진사 갈비. 박수호님, 박수호님께서, 박수홍님께서 총 19점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마린코스트 유튜브 채널 가시면, 바른수조 만들기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1편이 박수홍님일 거예요. 마지막에 저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좀 다양한 니모들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예, 일반 양식 크라운들 다 건강해 보입니다. 또 플래티늄 이렇게 하얀 건 처음 봐요. 그리고 블랙 스노우 플레이크 이런 애들이 아마 한 7, 8만원? 8, 9만원 할 거예요. 익스트림 오닉스 다 나갔네. 얘는 그냥 오닉스. 얘가 그 양아치 낫소탱이라는 건가? 어, 스컹크. 지금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게 스컹크. 블루탱도 발색도 좋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거. 쟤, 얘는 뭐지? 이게 이제 용품들이 쫙 있는데 이게 요즘에 그 핫하다는 프리츠 제품들이 냉장 보관되어 있는 거. 얘는 비타오베카스겠네. 이게 아마 터보스타트인가? 아 여기 터보스타트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중간에 이게 몇 밀리야? 이게 이제 큰 거 큰 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용품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요. 오, 이렇게 니모도 있고. 쟨 피곤한가? 와 크다. 빵도 좋고. 엠페러 엠페로, 엠페로 유언이래. 사진 올라오셨네? 여기 밥들도 있습니다. 수조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마린코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수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게 EG60.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EG60은 하단에 썸프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배면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보면 이렇게 비어있어. 용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EG60은 이렇게 배면 썸프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게 FS 하단 썸프 FS900일 거예요, 이게. FS900이고, 이게 FS600. 보시면, 보라고 뚜껑을 열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스키머도 크네. 멋있습니다. 이게 FS60, 이게 FS900. 입구 옆에 있는 게 EG60. 그리고 여기 40,
오자 2G3호인가? 2G3호인가? 같은 개체에서 브랙을 친 거기 때문에 생각을 못 봤고요. 여기 있네. 데스자딘. 요거 제 거예요. 곧 보자. 질산염이랑 인산염이 수조 내에 미치는 영향.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초보들이 그러면 꼭 치약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으면